최하 이석진 결혼 루머 탈퇴 이유. 최근 AOA를 탈퇴한 최하가 공식 성상의 모습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하가 AOA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솔로 활동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최하의 탈퇴와 최근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하는 AOA를 탈퇴하고 7월 1일 경기 수원시 한백화점에서 열린 팬사인회에 참석을 했고 9월 24일 인천 연수구 스퀘어원에서 열린 LS의 의류 브랜드 팬사인회에 참석했습니다. AOA 멤버들과 함께가 아닌 최하 홀로 참석한 팬사인회 자리였습니다. 최하가 AOA의 탈퇴를 하고 각종 추측설과 탈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번 글에서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하 프로필. 최하 본명은 박주하입니다. 최하 나이는 1990년 3월 6일생이며 최하 키는 160cm입니다. 최하는 전 AOA 그룹으로 최하 소속사는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하 학력은 인하공업 전문대학 항공경영과이며 데뷔는 2012년 AOA 싱글 앨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최하 이석진 결혼 열애설. 최하 탈퇴 루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나진산업 대표 이석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진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이석진과 열애설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요. 이석진은 30대의 젊은 CEO로 e스포츠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나진산업은 용산전자상가에 국내 최대의 전자제품 유통단지로 꼽히는 나진전자월드를 설립한 기업입니다. 이석진은 나진산업 이병두 회장의 손자로 2011년 4월 나진산업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석진은 게임 마니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1년 철권 프로게임단인 나진 이엠파이어를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주니어 김희철 등 게임을 좋아하는 많은 연예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석진 재산, 재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한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게임단까지 창단할 정도이니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하는 이석진 대표와 열애설뿐만 아니라 최하 결혼, 최하 낙태설, 최하 임신설 등등 수많은 루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루머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최하 본인의 입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진산업 이석진에 대해서 이석진 이혼남, 이석진 이혼, 이석진 전 부인 등과 같은 루머도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지요. 최하 탈퇴 이유. 최하 본인이 이석진과의 열애설과 탈퇴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내 친동생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장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여행지를 일본으로 정한 것이고 3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이것저것을 묻게 되었는데 일정이 겹치는 날에는 직접 가이드도 해주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이 늦고 짐도 많아서 같은 차로 배웅도 해줬던 건데 그때 둘만 함께 있는 사진이 찍힌 것 같다. 아플로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연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니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쁜 만남을 갖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탈퇴라는 힘든 결정인데 다른 문제와 연관 지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약도 먹어보고 2년 전부터 스케줄을 점점 줄여왔지만 피곤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라고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초에 AOA 탈퇴 이유는 이석진 나진 산업 대표와의 열애설 또는 결혼설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니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다 보니 이런 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다만 팬들이 저에게 실망을 한 이유는 AOA가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만 갑작스럽게 AOA에서 탈퇴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개인의 탈퇴로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지요. 그녀의 탈퇴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초아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할 테니 말입니다. 초아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잘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